네, 이렇게 일본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씨의 어머니가 SBS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. 아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. 전병란 기자입니다. 전 씨의 어머니는 어젯밤 SBS 취재진에 전화를 걸어 일본 언론들에 대한 불만부터 털어놨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하고 추정하면서 우리 아들을 무증도 없이 우리 아들을 지금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. 아들 전 씨가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그것도 일본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 좀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꼭 지켜달라고 좀 전해주세요. 다만 아들을 보기 위해 일본에 가는 것은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은 제가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. 너무 힘들어서. 올해 27살인 전 씨는 지난 2009년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해 지난 3월 전역했고, 제대 전인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의 원룸촌으로 이사했습니다. 이곳은 전 씨가 최근 1년 동안 살았던 동네입니다. 사람들은 전 씨를 평범했던 이웃으로 기억합니다. 직장을 다녀가고 있어요. 5시 이후로밖에 안 보였습니다. 경찰은 일본 경시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수사 협조 요청을 받지 못했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 씨가 용의자라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SBS 전병남입니다.